아이들 어디 가는지는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얘네 너네 어디 가는 거 알아요? 네. 어디 가요? 강원도 정선. 정선에 뭐 하러? 오일장 보러. 오. 오일장. 오일장. 오일장이 뭐야? 오일장. 여기서 아, 백문이 그리운 리더입니다. 아, 오늘 가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열차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낭만 아니겠어요? 아. 예, 창 밖에 알록달록한 가을 풍경. 여행자를 더욱 설레게 하니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정선의 핫플레이스, 정선 아리랑 시장. 역사가 참 오래됐네요. 냄새 너무 좋아. 냄새 너무 좋아. 아이, 좋다. 해독수에 나왔어요. 네, 향이 진한 이 야생 국화는요, 할머니가 직접 산에서 따오신 거랍니다. 다 메고 계시네, 어머니들. 이 목걸이는요, 정선에서 생산된 걸 판다는 표식입니다. 메이드 인 정선! 오~ 감사합니다. 확실하네요. 이거 봐, 이게 진짜 산에서 주운 밤. 조그매. 판매하는 대부분이 할머니들 집안 텃밭에서 키운 거 아니면 뒷산에서 죽거나 캐온 것들입니다. 네. 지갑이 막 열려요, 저는. 멀리서 왔거든요, 부산에서. 오, 이 정도 사가야죠. 어디서 있었지? 부산이 멀어요. 우리는 나주에서 왔어요. 아, 저기 광주에서도 왔어요. 할머니가 키우신 거고 믿을 만 하니까 사는 거죠. 네. 이게 다 그러면 다 정선 거예요? 광주에 사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이 워낙에 첩첩 산골로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그 덕분에 이곳 정선 아리랑 시장에는 갖가지 산약초와 산나물이 넘쳐나는데 이렇게 장아찌를 담아서 팔기도 하시더라고요. 어,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깔스러워 보이네요. 네. 억사골목. 제 꼭 개코잖아요. 저는 그냥 몰라도 찾아갈 수 있어요. 아이고. 사방에서 전을 붙이고 있으니까 아이고. 무슨 잔칫날인 줄 알았어요. 오일장에 왔으면 또 먹어줘야 돼요. 먹는 음식마다 그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거죠. 이거는 밀전병, 녹두전. 아. 강원도 향토 음식이랑 향토 음식 모두 다 여기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요.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냐. 계속 드셔갖고 예, 수많은 음식 중에서도 단연 인기 스타가 있었으니. 있었으니. 먹어보고 있어요. 관광객들의 눈길 사로잡는 이거 뭘 닮았죠? 이거 내리면 이제 올챙이가 되고 그냥 관오면 묵이 되고. 그렇습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죽을 수어 만든 일종의 묵 요리인데요. 작은 구멍이 있는 채에 내리는데 떨어지는 면 모양이 꼭 올챙이 닮았다고 해서 올챙이 국수라고 불립니다. 아,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올챙이 같아요. 살아있어요. 국수 뽑는 거 보고 이렇게 신기한 건 처음이야. 무조건 맛봐야겠어요. 면이 짧아도 너무 짧은 올챙이 국수. 저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합니다. 젓가락으로 하다가는 성질 버려요. 지난번에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이걸 먹으러 온 거야. 아, 이것 때문에 오셨군요. 네, 아리랑 시장 별미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기다림이 내심 기쁘더라고요. 전통 시장 이렇게 사람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주한 올챙이 국수 어마어마한 양에 우선 반했고요. 썩썩 비벼서 한 숟갈 얼른 떠먹어본 뒤에 놀라운 식감에 반했습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막 흐드러져요. 미끌미끌. 야, 이거 소화 진짜 잘 되겠는데? 수라기보다는 무게 가깝죠. 아, 그래요? 네, 옥수수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인 거 아시죠? 건강식으로도 최고일 것 같습니다. 여긴 또 어디요? 네, 예부터 정선에는 두 가지가 선다는 말이 있는데 그 하나가 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산입니다. 이번에는요, 정선의 또 다른 자랑인 산으로 떠나볼까요? 정선의 민둥산이요. 우리나라에서 우와. 가장 아름다운 억새밭으로 손꼽히는데 주색색 억새가 아주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요즘 억새 꽃 축제 기간이에요. 예. 아, 제주도 정산이 됐지만 재밌었어요. 진짜 이쁘네요. 중사. 애들이 어리니까 그렇게 막 찾아가고 높은 산 아니면 이름이 가기 힘든데 큰 도전이긴 한데 올라와니까 진짜 성공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민둥산은 억새만큼이나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요즘 같은 억새철이 되면 가장 멋진 낙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질녘 옆에 금빛 물결로 변하는 억새를 럭스를 입고 바라봤습니다. 외로워 보이네요. 근데 보면은 산 밑에 집 하나 보이세요? 있구나. 저 저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아름답습니다. 네, 산골이다 보니까 저녁 6시만 돼도 깜깜해지는데 아까 저 산에서 내려다봤던 주황색 지붕 그 집 제가 찾아봤어요. 그 집 찾아봤어요? 네. 어머, 가서 그냥 기웃기웃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디서 왔는데? 지금 민둥산에서 내려왔는데. 아유, 좋겠다. 얼른 들어와. 얘기하구나. 여기가 소주 뿌리고. 여기 왜 안 다니나? 여기는 소 마구고. 강원도가 추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다른 지방은 외양간이 바깥에 있는데 강원도는 같이 있어. 네. 야, 제가 또 춥다 하니까 불도 지펴지고요. 안 추운 제이가 그 전에는 얼마나 추웠는데.
어찌나 따뜻하게.